디자인 스케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사실 제가 이와 비슷한 맥락의 얘기들은 예전에 냈던 책에서 이 책입니다. 이미 구매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티스트마다 다른 디자인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다른 스타일을 구사한다고 해도 사실 다른 그림을 그리지만 다른 디자인을 하는 것은 쉽지 않죠. 아무리 새로운 그림을 그려도 어디선가 많이 본 기분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재구성하는 것일 뿐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숙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디자이너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해야 하고 또 하려고 하죠. 저 역시 그러고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인데 이 관점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게 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하는 스케치는 상당히 간절함을 담고 있는 그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덥수룩한 머리와 마스크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격리된 상태를 보여주고 청자켓과 무릎이 나간 바지는 요즘 같은 환절기 때 좀 적절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이파이적인 요소를 더해서 캐릭터성을 강조할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 영상은 초보자들이나 주니어 분들에게 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미 그림을 좀 그리시는 분들은 오글거릴 수가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러프하게 체형과 의상 느낌을 내고요. 이해하기 쉽게 이번에는 딱 두 장의 자료만 집중적으로 참고했어요. 사진 속의 동세를 그대로 따라 그릴 필요는 없지만 의상의 재질이나 두께감, 핏감 등은 최대한 이해하고 내 그림에 옮겨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른 동세를 보였을 때 해당 의상의 핏감을 그대로 가져가는지 여부가 중요할 테니까요. 상상력을 최대한 배제하고 자료를 적극적으로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의상이 마련되면 그 위에 좀 더 캐릭터다운 디자인을 올려보고요. 현재 입고 있는 의상의 핏감을 유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하고요. 아시다시피 무작정 갖다 붙인다고 되는 건 아니고 중심이 되는 컨셉을 찾고 그것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디자인 파츠를 붙이는 거죠. 충분한 참고 자료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자료를 보고 있는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때로는 특정 이미지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라인이나 덩어리나 색감 등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나름 일치한다고 했을 때 단 한 장의 이미지에서 생각지 못한 정보들을 얻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은 작업의 속도도 붙게 되고 성취감도 커질 거고요. 본인이 확신하는 라인이 있으면은 그 안에서 최대한 디자인을 파생시켜 나가는 쪽으로 머리를 대굴대굴 굴려봅니다. 너무 많은 자료를 보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디자인도 변수가 많이 작용하니까. 그리고 참고하는 디자인의 구조도 함께 이해하고 있다면 단순히 따라 그리는 것 이상으로 배울 것들이 많아질 거예요. 아시다시피 좋은 디자인들은 모두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거나 또 기능성을 연구하잖아요. 한 가지 디자인 패턴에서 다양한 패턴으로 연계되는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두 단계 정도에 맞춰서 기본 의상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라인, 이런 흐름 같은 것들, 의상의 재질을 이해를 하고 이 흐름을 확실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내가 만든 동세의 그 느낌을 최대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네 군데가 추가로 돼서 부피감이 조금 늘어난,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변화를 조금 준 거죠. 요 부분과 요 부분을 거의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도 여기서 느낌을 비슷하게 가져오고요. 제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고한 라인은 이 헬멧의 앞부분과 그리고 어깨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상상력이 개입을 하긴 하지만 이 라인이 무릎에도 쓰이고 어깨에도 쓰이고 보시면은 무릎에도 요와 같은 어깨에 쓰였던 느낌이 그대로 거의 옮겨오되 이 무릎 피팅에 맞게 조금 재구성을 한다는 리폼되는 느낌으로 리디자인. 세 번째는 이 자료를 하나를 안 벗어나고 이 자료를 가지고 최대한 쥐어짜서 이 자료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가져왔습니다. 머리에 있는 디자인이라고 반드시 머리로 가라는 법은 없죠. 어깨에 맞게 재구성을 했습니다. 이 면 처리, 이 라인들도
여기서 가져와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신발 역시 자주 사용되는 라인들. 이 라인들 계속 여기서 사용되는 라인이에요. 계속. 네. 이런 라인들은 계속 자주 사용되는 라인들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디자인으로 조금씩 파생시켜 나가면서 클래스를 높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평범한 의상에서 사이파이적인 요소를 조금씩 붙여가면서 처음과 비교하여 좀 더 캐릭터성을 넣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제 팁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디자인 철학이나 하는 방법들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다면 이런 비슷한 유의 영상들을 조금 더 앞으로 만들 예정이고 앞으로 비슷한 유의 좀 더 점점 더 괜찮아지는 영상들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최대 영상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